눈이 시리도록 푸른 빙하우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났습니다. 햇살 좋은 알프스 고원 목동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제 음악가들이 사랑했던 도시를 여행합니다. 어느 골목길에서 모차르트와 마주칠 수도 있죠. 마치 동화 속 풍경인 듯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냅니다. 한 발, 두 발 걸어서 만나는 오스트리아. 그 멋진 풍경 속으로 떠나볼까요? 13세기 유럽 제1의 명문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번영을 누리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유럽의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황실의 찬란한 유산이 남아있는 또 다른 도시 바트 이슐로 갑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비경 알프스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어딜 가도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발길 닿는 곳마다 마음에 남는 곳이죠. 걷고 또 걷고 마냥 좋은 그런 길 참 많습니다. 아, 너무 좋다. 풀벌리 소리 들리세요? 아, 사실 오스트리아는 땅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하고 비슷한데 사는 인구는 서울보다도 적게 산대요. 아,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온천 마을로 알려진 바트 이슈를 찾았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몸이 아픈 이들이 휴양차 오는 곳이었다죠. 낯선 이들도 반겨주는 따뜻한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오버 웨스트라시에 위치하고 있는 바트 이슈라는 작은 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요세프 1세가 지구상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사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황실의 여름 휴가지였던 바트 이슐. 황제 프란츠 조세프는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트라운강과 이슐강 사이 산뜻한 바람이 불고 풀냄새 가득했던 그 여름 두 사람은 약혼을 했다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 엘리자벳이 그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오스트리아 황제인 프란츠 요세프의 부인인 시세 황후입니다.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다운 게 황제가 한눈에 반할만 한데요. 유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라고 하죠. Hallo, guten Tag. Hallo, was geht? Ich bin Ko. Ich komme aus Südkorea. Ja. Machen Sie den Urlaub? Wir genießen hier da am Fluss das ein bisschen sitzen und eben die Leute beobachten ein bisschen. Und so ist wunderschön da, ne? Sie tragen so sehr schöne Kleidung, ich denke. Ja, danke schön. Ich sehe sehr jung aus. Ja, wir sind doch nur jung. 30 Jahre alt, ja. 25 Jahre alt. Ja, ja. Und noch 30 dazu. Ich bin 65. Hey. Ja, und mein Mann ist 68. Echt? Ja. War schön. Schön, und glücklich. Ja. War schön, glücklich, ja. Mit meiner Frau. Ja. Also, ja, ja. Ich wünsche Ihnen noch schönen Tag. Danke, ebenfalls. Ja, ja, auch schönen Tag. Danke. Ja. 매년 여름 황실 가족들은 비엔나를 떠나 바트 이슐로 향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소금 온천과 아름다운 풍경 때문이었죠.
거기에 더해 달콤한 케이크를 잊지 못했다는데요. 황제 부부가 즐겨 찾던 제과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Hallo, hallo. Ich heiße Tom. Hallo, ich heiße Michael Winterger. Über die Kaisersgeschichte etwas erklären. Die Kaiserin Sissi liebte Karamellcreme. So. Und da haben wir dann die Kaisertorte kreiert früher. So. Die was sie dann später sehen und auch verkosten können. Ja, da ist der Kaiser. 프란츠 조셉 황제입니다. 18살에 즉위한 후 무려 68년 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을 통치했는데요. 1832년 문을 연 제과점. 솜씨 좋은 셰프들을 고용해 최고의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왔답니다. Das ist ganz dünner Teig, wirklich hauchdünn. Der ist ganz neu. Ganz neu. Ganz neu. Er macht seit nicht einmal einem Monat. Ein Monat? Ja, ganz neu. Hat ganz neu angefangen. Wow. 천하 진미를 먹고 즐겼을 황제 부부. 그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은 건 달콤한 초콜릿이었습니다. 귀한 분이 드셨던 그 초콜릿이네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디저트입니다. 레커. 레커. 굉장히 달콤하고 그냥 초콜릿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비스켓 같은 게 있어서 씹는 맛도 되게 좋고 너무 맛있습니다. Vor allem die Sissi, seine Frau. Ja, die Kaiserin Elisabeth. 달콤한 누가 크림과 헤이즐넛을 넣은 초콜릿. 이곳이 원조랍니다. 18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 카이저 wahrscheinlich nicht, ich weiß es nicht, aber sie ist sehr beliebt dort und schmeckt auch mir sehr gut. 황실의 디저트. 정말 품이 있고 우아한 맛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달콤한데 그냥 너무 달지도 않고 굉장히 품격이 있는 맛이라고 할까요? 역시 왕이 먹었던 거랑 다른 것 같아요. Schmeckt es Ihnen? Kaiser geworden. Ja, sehr schön. Freut mich, danke. 달콤한 케이크와 커피 한 잔. 나른한 오후에 이만한 호사가 없죠. 황제는 이곳을 지구상의 천국으로 불렀다죠.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말년에는 가족의 연이은 죽음과 제국의 몰락으로 순탄치 않은 세월을 보냈는데요. 황제 부부의 결혼식이 열렸던 카이저 빌라를 찾았습니다. 낭만 가득한 궁전을 상상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동물 박제뿐인데요. Hat 50.000 Tiere geschossen. Echt? Ja. In 70 Jäger Jahren. 18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 엄격한 어머니의 통제, 아내와의 불화, 그리고 혹독한 정치적인 시련까지. 황제는 마음 둘 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Mit einem Minister die Begrüßungsszene eines hohen Besuches. 1914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자 황제는 세르비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die erste Kriegserklärung vom Ersten Weltkrieg. Im Ersten Weltkrieg waren 56 Kriegserklärungen während der 4 Jahre.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분쟁이 1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면서 900만 명이 죽고 2,300만 명이 다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 einem seiner Familie gehört, ja. Aber manchmal ist auch etwas kompliziert, ja. Die Leute sagen, ja, er hat Krieg gemacht, ja. Er war nicht sehr glücklich mit militärischen Ergebnissen, ja. 제국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었던 프란츠 조세프 1세. 그러나 오스트리아인들에게는 어질고 검소했던 황제로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가 순백이라면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에는 다채로운 색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초록빛 기세 등등한 여름 능선을 따라가는데요.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인이 자랑하는 다크슈타인이라는 산 자락에 와 있는데요. 이 산의 높이는 무려 2,996m라고 합니다. 아,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공기는 굉장히 맑고 산뜻해요. 알프스가 만든 건 험산 줄령만이 아닙니다.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 아름다운 빙하호가 절경을 이루는데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주위 풍경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와,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신선한 공기가 몸속으로 훅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산과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알프스가 만든 호수, 할슈타트. 설산의 빙하가 땅을 깎고 물을 채워 호수를 만들었다죠. 이 전망대가 들어선 곳은 360m 절벽.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100m 넘는 하늘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산 위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눈이 아직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네요. 초로의 신사처럼 희끗희끗한 고봉들과 생기 있고 푸른 호수 함께 있어 더 빛나는 풍경입니다. 희고 높은 산이란 뜻의 다흐슈타인.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Hello. 아니 흘레. 흘레. 아이 흘레. 흘레. 하이. 조심하세요. 갈. 다가오. 하이. 미누스 2 그라드. 미누스 2 그라드. Gibt es Eis? Ja. Ja. Eistopfen. Ich glaube nicht. Doch, doch. Doch, wer? 30도 넘는 무더위 속 다들 겨울옷으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안은 얼마나 추운 걸까요? 할로, 그때다. 할로, 21코멘. 21코. 할로, 코. Ja, wir stehen jetzt hier eh schon beim Eingang der Dachstein Rieseneishülle. Wir werden jetzt gleich ein Höhlensystem von 3,2 Kilometern Länge betreten. Kalt? Ist sehr kalt. Sehr kalt? Es ist sehr kalt. Braucht man Winterhut? Wär gut, ja. 동굴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바위 틈 사이로 조금씩 조금씩 물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어느새 고드름이 되었습니다. Hier sehen wir es zum Beispiel. Hier wird die Temperatur vom Eisteil angezeigt. Wir sind knapp über dem Gefrierpunkt.
바깥 기온과 30도 차이가 납니다. 춥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온도계를 보니까 정말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Jetzt kommt der richtige Kühlschrank. So, 와. 여기는 지금보다 더 추운데요? 입금이 막 나요. 와. 이 한여름에 얼음을 담아줘도 진짜 얼음이에요. 와, 이렇게 추울 수가. Der Schnee an der Oberfläche des Berges zu schmelzen beginnt, dann kommt das Wasser hier rein, tropft überall herunter und gefriert dann am Boden und an den Wänden. Und somit haben wir hier. 여름이 되면서 봉인이 풀린 듯 동굴 여기저기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얼음 결정도 보이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치 폭포가 얼어붙은 듯 빙벽이 반짝입니다. 우와! 우와! 지난 천년 동안 꼭꼭 숨겨왔던 얼음 왕국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부지런히 깎고 다듬어 눈부신 절경을 이루었는데요. Ja, als die ersten Forscher hereingekommen sind, war er noch 3 Meter groß. 3 Meter. Inzwischen ist er 9 Meter hoch geworden. 9 Meter. Oh. Wow. 굉장히 울림이 좋은데 노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여기 막 울리고 싶은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우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더 예쁜 게 자연이죠. 알프스의 내밀한 풍경까지 가슴에 담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